안녕하세요. 이륜차 탄환한의사 출발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코스로 라이딩을 한번 하면서 명동교자 칼국수를 먹을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바이크를 구입할 때 신차냐 중고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뭐 영원한 떡밥이죠. 신차냐 중고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자동차나 바이크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격이죠. 가격. 가격대비 성능이잖아요. 어떤 상태의 물건이 가격이 얼마인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가격 측면에서는 자동차나 바이크나 중고가 유리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성능 부분에서 바이크의 구분 성능 말고 상태라든지 주행 거리나 연식 이런 데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럼 가격이 그렇게 좋은데 왜 신차를 사냐? 신차만의 혜택이 있거든요. 수입사마다 프로모션을 해요. 신차가 비싼데 팔아야 되니까. 대표적인 게 무이자 할부입니다. 무이자 할부. 지금 한해서 60개월 무이자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5년 동안 나눠내니까 부담이 굉장히 적죠. 무이자. 거기다 뭐 해주냐? 엔진오일 평생 무료 교환. 이것도 혜택이죠. 그 다음에 크레딧을 100만에서 200만 크레딧. 이게 현금이랑 마찬가지예요. 옵션을 할 수 있는 크레딧을 주는 거니까 이런 혜택들 때문에 신차들을 구매한다. 다른 회사들은 또 어떤 프로모션들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할리에서는 무이자 할부, 엔진오일 평생 무료 교환, 또 크레딧 100만에서 200만. 그 외에도 특별 소비세 할인이라든지 몇십만원, 뭐 100만원 좀 안되게 뭐 할인해주는 그런 프로모션들도 하고, 뭐 다른 회사들도 그런 것들이 있겠죠. 너무 잘 팔리는 데는 또 없겠죠. 자동차도 벤츠를 안 깎아주잖아요. 뒤에 아우디를 깎아주는데 혼다 같은 거 깎아주겠습니까? 나 같아서 안 깎아주지. 신차를 살 때는 그런 어떤 유인책이죠. 미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차를 사죠. 거기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있네. 보증수리 AS죠. AS. 신차는 3년 정도 AS가 되니까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신차를 구매한다. 중고. 중고는 제가 이제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있는 용스알리라는 매장이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유튜브에 보면은 중고 바이크를 매매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죠. 유튜브 보고 그 물건 마음 들면 가면 되고, 각종 그 바이크 샵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은 인스타에서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중고 물품을 사면 되죠. 보증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조사 보증은 다 끝난 제품들이 가능성이 높고, 근데 완전 새 것들이 나와요. 2,000km 타고 3,000km 타고 샀는데 몇 번 타보고 아 나랑 안 맞아 이런 분들, 감가를 그냥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배우자 몰래 샀다가 걸리는 거죠. 관상용도 가끔 있어. 관상용 주차장에 세워놓고는 안 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좋은 매물들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중고 바이크는 사보질 않았지만은 제가 중고를 산다면 용산이나 이런 사장님들하고 평소에 친분을 맺을 것 같아요. 어떤 스펙에 어떤 물건이 나오면 저에게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변을 하려면 또 그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매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차를 팔고 또 중고차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최대 장점이 뭐예요? 가장 큰 감가를 내가 맞지 않고 전 주인이 맞는다. 가장 큰 감가를 전 주인이 맞는다. 이거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자동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2년 된 거 사면은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고 가격 조합 20% 싸고 얼마나 좋아. 이런,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쁜 거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은 바이크 구매할 때 신차와 중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차와 중고차 비교했죠. 신차는 각종 프로모션이 좋다. 무이자 할부, 일부 할인, 그다음에 크레딧 옵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보증 수리,
대조사 보증 큰 부분이죠. 중고메리트 가장 비싼 시기를 내가 사지 않고 전 주인이 단가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점. 그래서 가격이 싸죠. 또 장점이 이렇게 사놓고 거의 운행을 안 한 새 차들도 나온다는 점. 이런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국수 잘 먹고 급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와 신차 비교 각각의 장점들. 단점이 있다면 첫 번째, 신차는 비싸죠. 비싸요. 그게 단점이에요. 중고는 아무래도 품질이겠죠. 고장이라든지 사고 유무 이런 데서 오는 어떤 단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신차의 장점, 각종 프로모션이 많다. 이자 할부, 크레딧, 할인, 서비스, 보증 수리 이런 장점들.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 중고의 장점, 가격이 메리트가 있죠. 새 거 같은 중고도 있을 수 있고 바꾸기 좋죠. 기변할 때는 중고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생각이 다들 다르시겠지만은. 단점은 이제 품질에 대해서 담보할 수가 없다. 담보할 수가 없다. 중고건 신차건 간에 딜러를 알고 지내면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거나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정보를 받을 수가 있죠. 제가 기변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기변하기 얼마 전부터 내가 이런 바이크 예산은 얼마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하는 방법. 그리고 신차라면 좋은 조건이 있으면 이번에 어떤 물건이 얼마 어떤 조건에 나왔습니다 하면 또 뭐 참고해 볼만 하고요. 신차와 중고 장단점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로사정도 좋고 지금 청계천을 달리고 있는데 딱 좋은 시간이네요. 해가 들어가고 노을이 지면서 공기가 조금 덜 덥고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세상 뿐이야 칼국수는 영동이랑 뭐 대동소이합니다. 본점이 나은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김치는 똑같은 것 같아요. 김치는 만들어서 다르겠죠. 그 김치는 그런데 국수가 많이 다르진 않지만 약간 뭔지 모르게 그런 느낌. 김치에서 마요네즈가 많이 나잖아요. 고깃밥을 한 그릇을 제공을 해줘요. 무료로. 그거를 한 두 발 정도를 그냥 계속 입으면서 씹어요. 녹아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으깨지면서 마늘 냄새가 약간 흡착해서 마늘 냄새가 좀 덜 날 수도 있다는 것 상식으로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